저랑 같이 한 번 더 가구 배워보실래요? 움직여요, 가구가? 왜요? 누워요, 진짜? 촬영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움직여요, 침대가. 제가 움직여봐도 돼요?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했습니다. 이게 제일 편하네요. 이러다가 올라가면 코골이도 멈추는. 계속 올리면 제가 접히네요. 손 넣어보라고요? 뭐라고 했지? 막? 이러고 자도 될 것 같은데? 이거 침대 내려보세요. 이거 낑겨도 안 죽을 것 같은데? 끝나고 저 가져가도 되나요, 이거? 침대는 다 배웠고 이 책상도 움직인다고요? 어디가요? 아, 이거? 오. 더 내려요? 더? 지금부터? 뭐가 걸리면 올라가는구나. 손이 이렇게 올리면서 다치지 말라고. 대본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좋겠다. 포밍 범퍼, 충격 같은 게 완화시켜주는군요. 아! 하나도 아파요, 정말. 와. 안전합니다. 그래서 일룸이죠. 1, 1. 하나밖에 없다, 1.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직접 만들었다고요? 그러니까 실용성은 부말할 것도 없고, 이제 안전함까지. 대단합니다, 일룸. 대단해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가구 정말 잘 배웠습니다. 움직이는 가구는 직접 안전하게 만드는 일룸이 답이네요. 가구를 만듭니다. 일룸. 잘 만들어 놓고 왜 이걸 진작에 안 알려줬어요?